그런 R&B 하는 가수, 외국 가수들 중에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영향을 받게 된 아티스트가 딱두명 있는데, 티플라이 그리고 트레이 송스, 이렇게 두 사람한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. 그 사람들의 음악을,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, 창법들을 들어보면은 그런 끈적하고 그런 R&B에 진짜, 아,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이런 창법을 연구했나?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목소리와 정말 좋은 창법과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확실히 저한테 멋이 있다고 느꼈고, 내가 그걸 내 길에서 받고 싶은 영향이라고 생각했고, 내 롤모델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부른 스타일에서도 영향을 받게 됐죠.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,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고 저도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, 아, 전에는 너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싫었어요. 당연히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,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, 사실 R&B를 듣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은 노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. 뭐 프랭크 오션이라든가, 뭐 당연히 뭐 이제 크리스 브라운도 있고, 어거사시나도 있고, 뭐 미그와도 있고, 그런 많은 아리 사람들의 노래를 당연히 접하고 듣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. 근데 이거는 없으면 거짓말이죠. 왜냐면 뮤직비디오를 당연히 저도 그 커빈 안에서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, 그리고 R&B가 다들 알다시피 그런 노래잖아요.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노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, 기회가 있다면. 너무 너무 밝히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. 아, 만약에 비난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좀 가슴 아플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이제 저가 좋아서 준비를 하고 저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잖아요. 만약에 그걸 한다는 가정이면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했고,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몸도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해야 되고. 왜냐면 보세요, 이게 좀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걸할때 진짜 당연히 운동을 좀 해서 나도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좀 당연히 키우고, 그것도 내 노력이 다 들어가잖아요.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내 노력과 다 들어가는데, 그거를 안 좋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 건 당연히 좀 가슴 아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